네. 오자형이나 엑스자형 다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그건 이제 성장기 때 어느 정도 남아요.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다리 모양도 봐보면 되는데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게첫 번째예요. 이게 사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. 그리고 본인도 그 시기만 지나가면 되거든요. 청장년 시기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 시기. 그게 이제 극복이 안 되면은 수술을 하는 거고. 그래서 오자형이나 엑스자형 다리는 그러면 되겠고요. 그리고 발목에서 이제 이렇게 휘는 우리가 이제 첨 내반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고정이 돼요. 그러면은 그 전까지 암만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고정이 되면 그때 바로 오시면 수술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을 해드리고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발가락의 변형도 생기고 나서 이게 비가역적으로 변했네. 이게 왜나 이렇게 자꾸 필라고 해도 안 되지? 그러면은 근데 아프면 바로 오는 거예요.